네, 오늘 5월 31일, 5월의 마지막 날, 그리고 이번 주의 첫날 월요일 박병창 부장님 스페셜로 또 역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에 대한 정리를 잠시 좀 저희가 얘기 나눠봤고요. 이제 5월 장, 그러니까 이번 달의 장 한번 네. 저희가 뭐 강세 섹터라든지 이런 것들 한번 보고 그다음에 이번 주 장 그 얘기를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5월 31일인데 3203포인트 뭐 마감은 잘 했습니다. 지수는. 네. 근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종목별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차별화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체감지수는 상당히 다를 것 같습니다. 5월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5월의 상황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미국의 3대 지수는 다 올랐거든요. 근데 월간으로 볼 때요. 미국의 S&P500은 0.5% 올랐고 다우는 1.9% 올랐어요. 네. 그런데 나스닥은 1.5% 하락했습니다. 월중 저점은요. 마이너스 6.88%였어요. 월 5월에 나스닥의 네. 저점이 마이너스 7%였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과거에 요번에 올라올 때도 보면요. 네. 월중 저점이 마이너스 10% 간 게 한두 번뿐이 없어요. 굉장히 많이 빠졌던 겁니다, 사실은요. 네네. 그러면서 다시 회복은 했어요. 네.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지만 박스권의 등락이 굉장히 심했다는 거예요. 즉 나스닥과 성장주가 5월 달에는 이번 달에는 굉장히 등락폭이 심했다는 네. 거고요. 대만도 우리가 점검해야죠. 대만이 2주 연속 반등을 했습니다. 그러나 월간으로 3.96% 하락을 했고요. 오늘 건 제가 체크한 지난주까지요. 네. 월간 저점이 마이너스 13.7%입니다. 엄청나게 폭락을 했다가 다시 올라온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 대만은 시가총액이 IT 종목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뭐 그렇겠죠. 그러니까 대만이 급락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IT들이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고 이머징 마켓 대만과 우리나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인덱스에서 IT 쪽에 자금을 빼나가는 이제 그런 5월의 한 달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면에 상해종합지수가 5월에 4.47% 올랐어요.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요. 상해종합지수가 2개월 반에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 상해종합지수의 움직임은 우리나라 섹터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특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났나 생각을 해보면요. 장중 변동성이, 월중 변동성이 굉장히 컸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네. 하나는 국채 수익률이 5월에 급등한 바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성장주에 대한 매물이 나왔고요. 또 하나는 비트코인으로 위주로 한 암호화폐 변동성이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이들이 급등했다가 반락하면서 마이너스 50%까지 빠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죠. 네, 네. 여기에 연동하면서 성장주와 나스닥의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5월에 전반적으로 시장을 좀 좌우하는 어떤 중요한 뉴스 중에 하나이고요. 5월 말 가면서 6월로 넘어가면서 시장이 어디로 관심을 가지냐면 네. 3주 전에 CPI 발표가 됐죠. 4.2%라고 해서 그때 또 약간 좀 우리가 흔들렸죠. 시장이. 그리고 나서 지난주에 PCE 발표됐는데 3.1% 발표했어요. 20년 만에 최고치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시장은 별로 움직임이 없었거든요. 왜 움직임이 없었냐면 이번 주 말에 나올 미국의 고용 지표가 나옵니다. 고용 보고서가. 아, 고용 지표. 이게 굉장히 센 놈입니다. 네, 네, 네. 이 센 게 앞으로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전에 있는 이벤트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임에도 불구하고 야 잠깐 유보. 야 고용 보고서 보자. 이렇게 지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게 아주 충격적이었죠. 이번 주에 고용 보고서가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6월은 경기 지표와 고용 지표하고 인플레이션, 물가 지표를 바라보면서 테이퍼링을 언제쯤 할 거냐, 이게 6월의 전체적인 시황을 좌우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만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네. 주에 보면, 이번 주에는요, 1일 날,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중국, 미국, EU 등 5월 제조업 PMI가 발표되고요. 3일 날, 서비스 PMI가 발표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경기지표가 나오는 거고, 사실 요거보다도 제일 중요한 거는요. 네. 4일 날 미국의 고용보고서가 발표가 되는데. 4일이면 이번 주 금요일인가요? 금요일이니까 우리나라는 5일 날, 우리 토요일이죠. 토요일 아침에 발표가 네. 될 것 같은데요. 지난 4월에 월가에서 100만 명 예상했죠. 네. 실제로는 26만 명 증가한 걸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수치의 왜곡이냐, 아니면 뭐 수치를 잘못 계산한 거냐, 아니면 병목 현상이냐, 왜 그러냐, 논란이 되게 많았잖아요. 네. 그러면서 다들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뭐 이유는 됐습니다. 사람들이 미국 국민들한테 전부 다 실업급여 플러스 구호자금을 주니까 네. 자발적으로 이제 취업을 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은근슬쩍 넘어갔어요. 사실은 명확하게 이게 왜 그랬는지를 발표하지 않고 네. 넘어갔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4월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으니 5월에 한 번 더 보자 이랬던 거예요. 이게 요번에 발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이게 지금 요번에 예상은 월가 예상은 67만 4천 명 증가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또 4월처럼 굉장히 작은 수치로 나온다든지 미스매치가 네. 된다든지 아니면 네. 67만 명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뭐 80만 명, 100만 명 됐다. 그때 예상한 것처럼 이러면 시장이 충격을 받겠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가장 최근에 미국이 테이퍼링 한 게 2014년도에 했어요. 근데 2013년 5월부터 벤버넌키 의장이 네. 테이퍼링을 예고하면서 2013년 5월서부터 12월까지 예고를 계속하고 2014년 1월부터 테이퍼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5월이잖아요. 그리고 6월에 지금 6월 첫째 주에 고용보고서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때 5월 13일 날 벤버넌키 의장이 이 얘기를 할 때 뭘 보고 얘기했느냐? 테이퍼링이 앞으로 해야겠다라고 뭘 보고 얘기했냐? 이 바로 고용보고서를 보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고용보고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무척 합니다. 무척 중요하다. 네, 그래서 이번 주에 이 고용보고서가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시황은 그래서 어떻게 미국 시장도 보일 때 어떻게 보냐면은 전반적으로 지난주에 탄력이 있기 때문에 좀 상승적으로 더 올라가려는 상승 탄력은 있어요. 특히 우리 시장은 또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오늘 저녁은 우리 시장 얘기하는 거니까요. 네. 미국 시장은 내일 다시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후반으로 갈수록 이 고용보고서가 있기 때문에 시장은 좀 움츠리면서 상방을 막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장 오늘 약간 올랐는데요. 한 주간 시장 전망을 보면은 등락은 하겠지만 상승 시도를 좀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주 후반으로 갈수록 이 고용보고서가 대기되어 있기 때문에 네. 제한적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상승 쪽으로 좀 보는 이유는 있습니다. 몇 가지가 지금 좋아졌는데요. 이번 주에? 예, 뭐가 좋아졌냐면요. 네. 딸런데스,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린 딸런데스. 아. 그리고 달러에서 90포인트 레벨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달러 원이 1113원까지 떨어졌어요. 네. 특히 위안화가 6.368위안까지 이게 지난주 금요일 날 지표입니다. 이게 뚝 떨어졌거든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도 1.6% 위에 있다 1.58%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외국인들은 인덱스에서 이머징 마켓에서 팔던 것을 멈추는 현상이 발생이 되고 오히려 이게 떨어지면 떨어져서 오히려 살 수 있습니다. 네. 수급적 요인이 바뀌었죠. 또 하나는 달러 대비 원이 워낙 강세가 되면 외국인들은 환차익에 발생이 되죠.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매도하지 않을 제가 매수라고 감히 얘기는 못하겠는데 네. 매도하지 않을 요인이 발생이 된 거예요. 매도 멈춰. 예, 그래서 네. 수급적으로는 우호적인 요인이 지난 주말 이후에 좀 발생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반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고용보고서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한적일 거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사이에서 종목들은 6월에 상대적으로 좀 좋지 않을까라고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요. 중국이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나라 중국 관련 섹터가 굉장히 있습니다. 오늘 지금 여기 들어오기 전에 뉴스를 보니까 사실 뉴스가 워낙에 뭐 가짜뉴스가 필요는 아니더라도 오보들이 많아서 네. 좀 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요. 중국이 셋째 아이 낳는 거를 허용한다라는 게 좀 전에 뉴스 나왔어요. 셋째? 예, 셋째. 아이 셋째라는 거. 예전에는 두 명 못 낳게 했잖아요. 이제 네. 두 명 허용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세 명까지 허용한다는 뉴스가 좀 전에 나오더라고요. 저출산에 대해서 확실히 예. 걱정을 많이 하는 모양이군요. 예, 좀 전에 이제 세 명까지 이제 그 얘기가 나왔는데 그 뉴스가 나오면 바로 뭐 어떤 아이 관련된 뭐 이런 것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할 거라고요. 해피랜드 아가방. 예, 뭐 그런 것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내일 더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장은 중국과 관련돼 가지고 섹터 움직임, 종목 움직임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네. 중국이 지금 다소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들 하고요. 그리고 이번 주 말서부터 다음 주까지 미국에 암학회, 아스코어가 열린다 그러지 않습니까? 암학회. 예, 아직까지 종량학회입니다. 정확한 표현은. 네네. 아직까지 뭐 제약바이오 이렇게 크나큰 움직임은 없어요. 그렇지만 실제로 거기서 어떤 재료들이 나오면 그걸 이벤트가 돼가지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만 어떤 이벤트가 나오면서 분위기거든요. 어떤 한 거 하나가 한미약품이 막 급등한다. 네네.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제 우후 그쪽으로 또 이제 몰려가는 이런 현상이 네. 나타나거든요. 그런 기대감이 좀 있는 상황에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난주서부터 자동차가 다시 반등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이 올라가기 시작을 했고요. 자동차 부품, 자동차 완성차 빼놓고 자동차 부품 중에는 현대 위아가 거래가 굉장히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계속 위잖아요, 지금. SL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고 관리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예, 그런 종목들이 지금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럼 우리 시장을 가만히 보면은 이런 거예요. 그동안에 성장주 위주로 움직이다가 네. 그다음에 가치주 위주로 움직이다가 가치주 다음 바톤 터치를 누가 받았냐면 경기 민감주들이 받았어요. 네. 근데 경기 민감주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 조선해운, 철강, 뭐 정유, 화학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한참 오르다가 얘네들이 최근에 조정부위거든요. 그러는 사이에 뭔가 자천포 터치를 받아야 되는데 그걸 내수주들이 받았습니다. 사실은요. 소위 컨택트들이 이제 그쪽에 지금 가장 좋은 편이에요. 지금 현재도요. 네. 그런데 얘네들은 시가총액이 좀 낮아요. 근데 시가총액이 좀 높은 쪽에서 올라져야 시장이 버팀목이 되거든요. 네. 그런 와중에 그래도 5G가 시가총액이 좀 높고 자동차가 시가총액이 좀 높기 때문에 얘들이 시장을 방어할 요인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좀 위쪽으로 바라보면서 시장을 좀 봐도 되겠다. 그렇지만 좀 제한적이다. 즉 박스권이지만 중립 이상 그리고 종목 위주로 시장이 움직인다라는 정도로 시장이 좀 읽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위로의 방향은 아마 크게 틀리지 않은 것 같으나 그렇다고 해서 그 정도는 뭐 이렇게 많이 기대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위아 지수가 위로 올라간다는 거 만약에 뷰가 생긴다면은 현대 위아 그러면은 나는 뭐 지수 ETF 매수할까? 네. 레버리지 살까? 이건 좀 어렵다는 거예요. 지수가 네. 이렇게 아주 다이내믹하게 가는 그런 시장은 좀 아닌 것 같고 오히려 네. 종목 위주로 순환한다라는 그런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네. 좀 보여지는 그런 이제 시그널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업종하고요. 네. 섹터를 한번 점검을 좀 해보도록 올해 하겠습니다. 올해 업종과 섹터. 네. 네. 일단 각 제가 차트를 보면 좋겠지만 차분히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말에 차트를 하나하나 다 누르면서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 각 섹터들이 그걸 한번 점검을 좀 해봤어요. 아, 주말에도 쉬지 않으셨습니다. 네. 그랬더니 봤더니 코스피는 어떤 상황이냐면요. 코스피. 5월에 상승 후 하락했다가 박스권에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코스피는 그렇게 있고요. 5월에? 네. 네. 코스닥은 5월에 안 움직였고요. 4월에 폭락했어요. 4월에 하락했다가 박스권에 계속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즉 양시장 모두 다 약간 박스권에 있는 상황이어서 하단에 가면 올라가고 상단에 가면 다시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 양시장 지수는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전기전자는 하락 후에 반등 시도를 하는데 굉장히 약합니다. 아직까지 매수 신호가 나오지 않는 차트예요. 업종 차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이제 그냥 차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어떤 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기계 업종은 상승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뭔지 제가 중간에 말씀을 드리면요. 그 우리가 코스피 차트, 코스닥 차트 보이잖아요. 네. 그 종목 차트 보이잖아요. 근데 그 코스닥에 보면 코스닥 차트, 코스피 차트에 누르는 그 칸에 네. 업종을 볼 수 있는 차트가 있어요. 업종 볼 수 있는 차트가 있습니다. 예, 업종을 다 하나 눌러보면 업종도 지금 추세적으로 상승하는지 아하. 하락하는지 그걸 알 수가 있거든요. 네. 제가 그걸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기계 업종은 상승 지속한 상태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 이거는 전통적인 기계보다도요. 계속 상승했던 이유는 원자력 관련주도 있죠. 원자력 두산중공업이 한전 KPS니 이런 원자력 관련주들이 기계 많이 업종이? 올랐어요. 예, 걔네들이 오르면서 기계 업종이 같이 올라가는. 아. 그러니까 우리가 거래소에서 묶음을 그렇게 묶었어요. 그들을 그렇게 묶어놔가지고 기계 업종은 그들이 많이 올라가서 네. 영향을 받았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철강금속 있잖아요. 철강금속 호재 뉴스가 나오긴 했는데 그 차량용 철강 있잖아요. 차량용 철강 가격을 올린다라고 지금 오늘 뉴스가 나오긴 했는데 차량용 철강 그 강판? 네, 강판이요. 어. 네. 그런데 차트상으로는요. 네? 철강금속은 하락 전환을 해 있습니다. 이미. 5월에 초에만 올랐고 그 이후에 계속 하락했어요. 네? 철강금속은 좀 하락 전환한 차트를 좀 그리고 있고요. 그리고 비금속 은 이미 하락을 해서 비금속. 하단에서 그냥 헤매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비금속은 뭐예요? 비철금속 있지 않습니까? 고려 아니라 풍사이런지 이런 비철금속. 거기를 이제 비금속이라고 그래요? 네, 네. 비철금속을 얘기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의약품은요 굉장히 안 좋죠. 체감적으로 여러분. 근데 의약품 전체 차트에서는요. 물론 일부 종목이 올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외국 현상도 있긴 합니다. 한 종목이 올라서 이렇게 올 수도 있지만 의약품은 사실 저점으로부터 반등을 했어요 이미. 한 상태에서 조정을 좀 보이고 있어요. 바이오도 의약품에 들어갑니까? 야,
우리나라는 바이오를 의약품을 같이 넣어서 하고 있습니다. 업종에서는. 아, 업종. 근데 예를 들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런 데도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게 있어서. 그러니까 테마로 엮을 때는 바이오랑 의약품 따로 놓거든요. 네. 근데 우리 그 거래소에서 나오는 업종 차트에는 분류 기준으로는 예, 같이 들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미 얘들은 반등을 약간 한 상태에서 조정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있고요. 화학은요. 화학은 철강하고 비슷하게 월초에 올랐다가 하락 전환에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종이목재는 박스권에 있고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요. 섬유율복 있죠. 섬유율복. 얘들은 상승 지속하고 있습니다. 많이 올랐어요. 섬유율복은 상승 지속상 상태이고요. 음식료도 상승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보험과 증권은요. 보험과 증권은 올랐다가 하락해서 박스권으로 있어요. 그런데 은행은 상승 추세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자, 요거까지 보고 업종에서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현재 상승 지속하고 있는 섹터는 어디냐면 기계, 섬유복, 음식료, 은행. 얘들이 상승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5월달까지요. 5월달까지. 그리고 그 전에 굉장히 강했다가 약간 하락으로 꺾인 섹터가 어디냐면 철강금속, 화학. 비철금속 얘네들이 좀 꺾여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보험증권 얘네들이 약간 꺾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꺾였다가 조정 보였다가 다시 가는지를 또 체크를 해봐야겠죠. 이번 달에 체크를 해봐야겠지만 철강금속, 화학, 비금속은 예. 하락으로 전환. 예, 얘네들이 좀 전환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밑에서 아직까지 반등하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데가 전기전자. 전기전자. 네, 전기전자 아직까지 반등하지 못하고 헤매고 있고요. 그거에 비해서 그래도 제약바이오, 이제 의약품은 약간 반등한 상태. 근데 이렇게 넓게 네. 예를 들면 섹터로 보는 게 네. 그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있습니다. 왜 의미가 있냐면요. 네. 이 여러분 보시는 그 화면에 HTS에 MTS는 저는 MTS를 안 보고 뭐 직원이니까 HTS를 많이 보는데 네. 섹터의 차트가 나와요. 네. 그 섹터가 차트가 나오고 그 차트를 클릭하면 그 섹터에 관련 들어가 있는 종목들이 쭉 리스팅됩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기계 또는 섬유의복의 상승 지속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 섬유의복의 차트가 계속 올라가고 있네. 그러면 그걸 확인해보고 거기에 있는 종목들을 리스팅을 쫙 하면 그 어떤 종목들이 이 섹터를 주도하면서 올라가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섹터의 주도 종목이 딱 나옵니다. 네, 네. 그럼 그 주도 종목이 섹터를 이끌고 가면서 그들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종목을 고르고 그 종목을 가지고 이제 물론 이제 기업 가치 분석은 따로 이제 하셔야겠지만 네네. 만약에 이렇게만 단순하게 본다면 그 종목을 가지고 현재 그 종목의 위치가 어딘가를 보고 매매 전략이나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을 잡으면 되겠죠. 또 한 가지의 의미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을 드리잖아요. 전기전자는 하락 후에 지금 아직까지 매수의 신호가 섹터에 나오고 있지 않아요. 네. 그런데 섹터에서 업종 차트에서 매수 신호가 딱 나오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어떻게 나와요? 자동차는 지난주에 매수 신호가 나왔어요. 이 산업에서. 그러니까 매수 신호가 온다는 게 예. 업종 그 해당 섹터가 예. 마이너스 쭉 하다가 혹은 뭐 박스 쭉 있다가 약간 올라간다. 이게 이제 매수 신호예요? 예. 아니요. 그 제 책을 보시면 되는데. 아, 그 책에 나온 내용에 박병창의 돈을 아니요. 부른 매매 기술. 아니, 단순해요. 뭐냐면 네. 시장의 고점은 여러분 네.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드려서. 시장의 고점은 기초 분석에서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하죠? 거래량 거래 대금이 증가하면서 십자형 또는 은봉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고점이라고 판단을 하잖아요. 그러면 전기전자나 아니면 얘네들이 아래에서 헤매고 있다가 다시 반등할 때는 그것이 거꾸로죠. 다시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거래 대금이 증가하면서 양봉이 발생하는 것들이에요. 네. 이 자동차 섹터를 한번 보세요. 자동차로 가지 않고요. 운수장비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우리나라 증권거래 섹터는요. 보면 지난주에 거래를 탁 치르면서 장대응봉이 딱 발생이 됐어요. 섹터에서. 그러면 섹터가 예예. 예. 아 그래 섹터가 예. 장대응봉이 나 기업이 아니고 예예예. 예, 예. 그 얘기 뭐냐면 그 안에 있는 기업들이 우르르 전부 다 올랐다는 얘기예요. 지난주에. 그러면 자 얘네들이 이제 매수를 주면서 뭔가 좀 올라가는구나 거래량이 터지면서 네.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은. 이 섹터가 순환하면서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인지하기 위해서는 가끔 가다가는 뭐 일주일에 한 번이든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이렇게 섹터 차트를 보는 습관은 굉장히 좋은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것도 한번 팁도 드리고 네.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네. 두 가지의 팁을 좀 드렸는데 하나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제가 이렇게 불러드릴 때 보면은 직전에 있었던 작년 말이나 올해 초하고 굉장히 많이 달라졌죠. 작년 말고 올해 초. 지금 강세 섹터가 네? 기계, 섬유복,
음식료 이런 것들이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올 초만 해도 강하지 않았어요. 시장이 지금 강세 섹터가 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로 우리가 인지를 해봤을 때 지금 전체 시황에서 이렇게 분석할 수도 있지만 네. 섹터의 분석을 보면서 아 지금 시황에서 어떤 흐름이 이어가고 있구나 시장 변화가 어떻게 되고 있다는 것들 거꾸로 유추할 수 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지금 제가 섹터 업종 얘기하는 겁니다. 업종 네. 얘기했는데 또 여러분 보시는 HTS에 모든 HTS에 다 있는데요. HTS에 보시면은 그 테마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인포맥스에서 나오는 테마별로 이것도 이렇게 쭉 리스팅 하거든요. 네. 여기에서 5월에 강세 섹터가 뭐였나 한번 봤더니 순서대로 말씀드릴게요. 강했던 순서대로. 네. 전력 설비가 가장 많이 떴습니다. 전력 설비. 대한전선, 한전, KPS, 두산중공업. 이거 뭐였냐면 아까 말씀드린 원전 때문에 네. 얘들이 제일 많이 떴어요. 지난 달에는요. 그다음이 여행. 하나투어, 모두투어 등 여행이 그 다음 많이 떴고요. 그 다음은 화장품, 애플 CNC, 토니모리 이런 종목들이 급등했고요. 토니모리 이게 저 상장사예요? 네. 아 업종이 아니 이거 이게 침 나오니까 토니모리 이렇게 침 나와요? 예예예. 예, 예. 아 그럼 한 번 봤지. 네, 그리고 아, 토니모리 스펙 급등했고요. 지난달에 아, 스펙. 그리고 항공. 대한항공 TA항공도 항공주가 그 다음 순위를 차지했고요. 그 다음은 온라인 교육 있죠. 온라인 교육? 온라인 교육이 많이 올랐어요. 청담러닝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저 오프라인으로 이제 다시 가야 되는 상황 아니에요? 근데 온라인 교육들이 상당히 많이 올랐고, 이거 아마 메타버스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여집니다. 온라인 교육들이 상당히 많이 네. 올랐고요. 그 다음이 음식료. CJ 프리스웨이, 풀무원, CJ 제일제당, 롯데칠성 이런 음식료가 많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엔터주, 면세점주 이렇게 올랐거든요. 네. 근데 저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내일쯤에 할까, 다음 주에 할까 하면서 여러분께 참 시장 팁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시장 팁 아, 드디어 이렇게 한번 말씀 드려볼게요. 네. 어떤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요. 저 역시도 맨날 고민을 하는 건데요. 제가 이렇게 제가 옆에 지금 이 댓글이 있기 때문에 제가 댓글을 이렇게 보지는 못하는데 흑기득기 지금 보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읽어드리면은 이렇게 봅니다. 지난월에 제일 셌던 게 기계, 섬유보, 음식료 그랬다 그러면은 이렇게 댓글을 올리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 같이 저랑 말씀 나누자고요. 이거 팔아야지 이제. 저기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제 팔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네네네. 지난 월에 가장 강했던 테마가 있으면 이제 지금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약했던 데 찾아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또는 증권사 애널리스트 분들이 나와서 어떤 종목이나 이렇게 좋게 얘기를 하면 이제 이거 이제 고점 온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끝났다.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분을 폄하하거나 서로 뭐 말하자는 게 아니고요. 이게 되게 고민입니다. 실전 투자할 때 어떤 고민이냐면요. 네. 이 소위 말하는 행동경제학에서 시장이 비합리적으로 행동을 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 비합리적으로 행동을 하는 것을 구조적으로 이용해서 내가 거꾸로 수익을 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네?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걸 고민을 했어요. 네네. 실제로 이걸 어떻게 하면은 내가 시장이 비합리적인 것을 역이용해서 수익을 낼까.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들기만 하실 것 같고 저도 그런 고민을 하고 지금 역시도 그런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네. 어떤 상충되는 고민이 생기냐면요. 자 보세요. 지금 성장주가 막 오르다가 성장주가 이제 막 조정을 보였어요. 그래서 소위 가치주가 막 올랐어요. 제가 네. 그런 표현을 많이 드렸잖아요. 성장주가 10에서 8까지 내려오고 가치주는 5에서 7까지 올라왔는데 이게 뒤집어지진 않습니다. 이제 얘들 가치주도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얘들 다 멈췄어요. 요즘 가치주 얘기 안 하잖아요. 네네. 한참 경기 민감주 얘기했어요. 왜 그랬냐. 올해 경기 회복에서 확장이 된다고 하니까 경기 민감주가 많이 올랐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경기 민감주도 철강, 화학, 조선 이래들이 지금 조정을 보인단 말이에요. 얘들이요. 그러니까 야 얘들도 지금 많이 올라왔나 보다. 그래서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야 이제는 경기 회복이 되면서 네. 그리고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이제 세상에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나가는 그런 순간이 앞으로 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에 의해서 컨택트 주들이 오르고 네. 공교롭게도 컨택트 주들이 중국 관련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화장품 면세점, 뭐 카지노, 여행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 얘네들이 지금 막 올라가는 거 보니까 군중이 다 글로 가고 있어. 그럼 나는 군중과 거꾸로 해야지. 그러니까 군중이 저쪽으로 가고 있는데 나는 거꾸로 나는 다른 데서 그러면 자, 다른 거 찾아야지. 다 한번 볼까. 이렇게 군중과 거꾸로 하는 게 정말로 수익률이 좋을까. 네. 이게 정말 성공 내가 내 투자 원칙에서 성공 원칙이 될 수 있을까. 네. 이런 고민과 더불어서 또 하나는
야, 그럼 야, 그거 너무 어려워. 군중이 우우 갈 때 나 따라가서 우우 가서 수익내고 나오고 수익내고 나오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야. 이 두 가지의 상충된 것에서 고민이 굉장히 깊습니다. 네. 왜냐? 왜 깊냐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제가 지금 업종과 그리고 강세 테마 이런 것들을 불러드렸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 불러드린 적이 은행이나 이런 것들 제가 왜 이런 기억이 나냐면요. 은행 업종이 지금 계속 추세 상승이 있습니다라고 몇 주 전에 말씀드렸대. 은행 업종 팔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많이 떴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그 이후에 계속 떴어요. 은행주가. 네네네네. 그러면 야, 나 혼자 괜히 잘난 척하지 말고 군중이 가는 대로 추종해서 가는 게 결국은 주식시장에서는 패션인데 그게 맞지 않겠냐라는 고민을 한다라는 거죠. 네. 어찌 생각해보면 그게 맞는데 제가 지금 행동경제학 얘기를 하는데 행동경제학에서 얘기하는 끊임없이 추구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군중의 심리가 어느 한쪽으로 갔을 때 결국은 상투치고 쏠리면서 나타날 때 문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걔들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나타날 때 문제가 돼서 꺾여서 다음에 어느 쪽으로 쏠리면서 나타나는 걸 끊임없이 계속해서 찾으면서 네? 나는 반대로 거래하는 어떤 시그널이 무엇일까 이걸 찾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많이 합니다. 어떠실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하시고 싶으세요? 그러면 저는 우우 몰려갈 때 예. 일단 따라가요. 예. 따라간 다음에 어느 정도 되면 예. 빠져나옵니다. 예. 적절한 전략을 이제 분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현명한 답이십니다. 가장 현명한 답이신데요. 이렇게 하기 쉽지 않다는 거죠.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많이 하면 제가 내린 결론은 저도 네. 그냥 경험적으로 내린 결론은요. 저도 약간 삐딱하게 남들 막 쏠리면서 가는 것을 약간 이게 비판적으로 보는 편이에요. 저도요. 비판적으로 보는 편인데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비합리적인 개인의 집합은 결국은 그것이 비합리적인 게 아니고 합리적으로 된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 비합리적인 개개인들이 선택할 수는 있지만 그 네. 선택의 총합이 결국 합리적으로 결국 간다. 시장이 그게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시장이 움직이는 것에서 자꾸 반대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생각을 갖는 분들이 많거든요. 여러분들은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 네. 우리 그 소위 전문가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아요. 시장이 막 올라갈 때는 맨날 매도를 해요. 선물 매도하고 아래로 빠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고요. 아래로 빠지면은 위로 사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올라갈 거라고. 근데 그래서 걸리는 거거든요. 아래로 시장은 빠지고 있는데 나는 여기서 사서 반대로 콜옵션을 사고 위로 올라가고 있는데 나는 풋옵션을 사서 걸리는 경우 소위 그 이 전문가 영역에서 그 투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실수하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과 반대로 가야 돈 번다고 많이 그런 얘기를 해요. 네, 많이 네. 그렇게 해서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지금 아까 우리 정프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게 왜 야 말이야 돼? 뭐 실적도 없는데 예를 들어 여행주 지금 그 본사 건물 팔고 구조조정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뭐 실적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주가는 엄청나게 올라요. 근데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라고 어떤 본인은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시장의 군중이 비합리적인 것이 일시적으로는 합리성을 계속 가지고 간다라는 거예요. 네네네. 그것까지는 우리가 인정을 하고 그 이상에 내가 오버하지 않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야지 처음부터 이것을 내가 거부하면은 네. 계속해서 내가 시장을 추종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이 돼요. 그런 고민들이 상당히 많이 돼서 요 네. 말씀을 좀 드리는데 제가 지금 업종 얘기하고 테마 얘기하면서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 시장이 이제 백신 접종하고 그러면 이제 컨택트 시대가 되지 않겠냐. 실제로 될지 안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접종률이 뭐 높아진다 하더라도 마스크 뭐 벗을 수는 없고 앞으로 계속 어려울 거야 라고 또 비판적인 사람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건 각자 여러분들의 생각이시고 저 뭐 생각이 다 다른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컨택트를 바라보고 지금 시장에 옮겨가면서 수급이 갈 길로 가고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 있는 그대로 시장에서는 일정 부분까지는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이게 이제 아주 개인적인 생각인데 예. 그 반대로 투자하는 경우에 늘 실패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한두 번은 뭐 성공할 수 있겠죠. 네네. 근데 그게 훨씬 더 돋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다 왼쪽으로 가고 있는데 네. 나 혼자 오른쪽으로 갔을 때 실패하는 경우가 예를 들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예. 한 번 성공하면 예. 봐라.
나는 사람들과 다른 선택으로 이렇게 먹었다. 이제 이게 가능한데 네. 다른 사람들 따라가서 먹은 거는 어디 가서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마 예. 반대로 가야 성공한다는 그런 논리들이 더 많이 사람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예. 좀 이렇게 주목받고 이런 게 아닌가. 예, 맞습니다. 제가 네. 또 말이 또 계지 언성이 좀 높아져 갔고요. 목소리가 힘이 들어서 올라가고 화가 난 게 아니고요. 힘이 들어서 올라간 거고요. 계속 혼자 계속 얘기를 하고 힘이 들어서 그런 네네네네. 거고요. 여러분도 아실 거 아닙니까? 그 이런 거예요. 뭐냐면은 시장에 정말 많은 지난주 월요일에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네. 큰 돈으로 투자를 하시는 굉장히 투자를 잘 하시는 전문가들 있잖아요. 전문 투자자들이요. 이분들은 남들이 막 가서 쫓아가는 데 쫓아가지 않고요. 남들이 좀 관심이 없는 데서 사서 있다가 나중에 자기 차례 왔을 때 사고 이런 거래를 많이 합니다. 실제로. 네, 네, 네. 실제로 그렇게 말을 왜 그런 거래를 하냐면 결국은 모두 다 좋다고 하는데 쫓아가서는 먹을 게 별로 없더라라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그래서 지금 어렵다고 표현을 드리죠. 저도 굉장히 이 말씀 드리면서 어려워요. 죄송하지만 뭐라는 거야? 횡설수설하는 거야? 이렇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딱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시장의 주류가 패션이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쪽에 가는 걸 내가 딱 인지했는데 야 그래서 나는 남들 하는 데는 안 갈 거야 그러고 남들 다 가고 있는데 혼자서 딴 데서 노는 거 이것도 안 좋은 거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네. 또 하나는 그러면 남들은 다 거기 있는데 거기 있고 그러면 나는 여기서 그럼 맨날 혼자 있을 거야라고 하면서 이거 지금 안 좋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난 쫓아다닐 거야 그래가지고 주저주저하다가 뒤늦게 쫓아가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네네. 우리 보통 뒤늦게 쫓아가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보면은 안 좋아.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강연회를 별로 못 하고 있는데 제가 1년에 4번 정도 강연회를 항상 했거든요. 전에. 네. 그러면 이제 시황하고 이런 얘기 끝나고 나서 항상 질문을 받잖아요. 지금 뭐든지 좋으니까 고민 있는 것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은 다 손 들고 대부분 종목 얘기를 해요. 종목 얘기를 하는데 지금 뭐 이익 난 거 이런 건 얘기 안 하시겠죠. 네. 대부분 이제 물린 종목을 얘기를 하시는데 거의 대부분 어떤 종목에 물려 있어요. 그러면 그 종목 언제 왜 사셨어요? 라고 질문을 하잖아요. 제가 다시 대묻잖아요. 그러면 다 상추에 샀어요. 다 상추에. 희한하게. 정말로. 물론 그런 것만 질문을 하시겠지만. 그러니까 그게 전에도 예. 한번 부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예. 뭐 좋다는 얘기를 들어요. 예. 우리도 의심을 한다니까요. 에이, 과연 그럴까? 아니라고 의심하는데 한 며칠 지나고 나면 진짜 올라. 그래? 아 진짜 들어가야 되나? 다 다음날 또 올라. 아이씨 그럼 한 10%만 들어가 볼까? 계속 올라. 예. 오케이. 예. 하고 이제 예. 들어가는 그날이 이제 대체로 상투입니다. 예. 제가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저는 정확하게 고점에 팔고 저점에 살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또는 지금 현재도 저도 포트폴리오 구성한 것들은 어떤 올라가고 내려가고를 잘 맞추고는 있지만 그렇지 않고 어느 한쪽에 그냥 좀 비중을 많이 실었던 거는 좀 고생하고 있는 주식도 있고 그래요. 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은 고생을 하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걸 제가 들려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을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사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시장에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영원한 것은 없다. 항상 그런 것은 없다라는 표현을 항상 쓰거든요. 네. 그리고 작년보다 올해는 변동성이 훨씬 심할 수밖에 없어요. 하반기에도 시장이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하지만 변동성이 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게 좋다라고 해서 지금 요즘에 컨택도 좋다고 하잖아요. 그럼 이 컨택도 사가지고 뭐 계속 들고 가면 수익 나겠지? 뭐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순환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순환을 지켜보자는 차원에서 제가 이 섹터 얘기를 했는데 업종 얘기를 했는데 얘기가 좀 길어졌습니다. 네. 한번 순환이 왔을 때 그래도 한 30에서 50%는 가겠죠? 보통 순환에 왔을 때 저점으로부터 가는 것들은 네. 한 2, 30% 오르는 특징을 갖고 있고요. 아, 2, 30이면 안 되는데. 네, 그리고 그 순환이 네. 한 2, 3개월 정도 가면은 꽤 많이 갑니다. 50% 정도 갑니다. 근데 이 순환이 빠를 때는 네. 한 일주일, 2주일 단위로 움직이거든요. 그 시장이 불안할 때는 순환이 빠를 수밖에 없고요. 아, 시장은 불안할 때, 시장이 불안할 때는 순환도 빠르군요. 네,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고요. 시장이 좀 이제 안정적으로 올 때는 그 순환이 좀 길게 나타나니까 그러면은 그게 주도가 되는 거고 시장이 이제 끌고 가는 게 이제 결국이 되겠죠. 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6월 얘기를 좀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흘렀죠. 네. 6월에 중요한 이슈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번 주에 이를 미국의 고용 보고서. 이건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이것에 의해서 향후에 테이퍼링 어떻게 진행이 될까를 보셔야 되는데 테이퍼링에 대해서는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내일 미국 시장 말씀드리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이퍼링이 되는 동안에 네. 미국 시장은 상승을 했어요. 우리 시장도 상승을 했는데 변동성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렇게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4일서부터 8일까지 미국의 임상중앙학회 그리고 7일부터 11일까지 애플 개발자 회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관련 종목들은 이번 6월 첫째 주서부터 시작을 해서 내일서부터 시작을 해서 한 중순까지는 관련주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고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10일 날 다음 주에 선물옵션 동시 만기가 있고 22 네. 통화정책 회의가 있는데 선물옵션 동시 만기는 3월, 6월, 9월, 12월 이렇게 네 번뿐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작년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폭락하고 나서 저점을 언제 찍었습니까? 3월 선물옵션 동시 만기 끝나고 바로 저점 찍었습니다. 9월에 조정보였죠. 선물옵션 네. 동시 만기 있을 때 조정보였습니다. 요번에 1월 고점 찍고 계속 빠졌죠. 네. 빠졌다가 반등 줬죠, 다시. 언제 줬습니까? 3월 동시 만기 끝나고 3월 말서부터 반등 줬습니다. 이 3월, 6월, 9월, 12월 동시 만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급전 요인에도 굉장히 변화가 발생이 되거든요. 네. 요번에 동시 만기에 발생이 다음 주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외국인들이 특히 비차익 프로그램 거래를 어떤 방향으로 하는지 포지션을 어떻게 바꾸는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보다 이쪽 담당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 3프로 방송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꼭 요거는 체크해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 날 곧바로 11일 날 코스피 200, 코스닥 150, KLS 300 정기 변경이 있습니다. 편출입이 있거든요. 종목이 많이 바뀔 거고요. 네. 그리고 MSCI도 리밸런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월 반기이기 때문에 이번 달은 수급적 요인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움직임이 상승이 된다. 이 부분을 좀 종목 어디서 확인합니까 이거? 바뀌는다, 편입됐다, 편출됐다 이건 포털에 다 있습니다. 아, 포털에 다 있어요. 예, 포털에 네. 다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네,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15일서부터 16일까지 FOMC 회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요 전에 고용 보고서가 나오잖아요. 그럼 FOMC 회의에서 여기에 커멘트가 나오겠죠. 이 커멘트 시장 미국 월가는요 이미 내년부터는 테이퍼링 할 것이라고 좀 보고서 시장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실제로 지금은 예상이고요. 실제로 테이퍼링을 할 것이라는 예고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 시장은 약간 흔들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고용보고서나 경기지표, 지표에 의존한 시장이 움직이 나타날 것인데 이 지표들이 좋게 나오면 나올수록 테이퍼링 얘기가 나올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그것 때문에 흔들릴 거다, 왔다 갔다 할 거다 이렇게 보는 건데요. 그 사이에 선물옵션 동시 만기도 있죠. 그리고 주요 MSCI나 우리나라의 코스피 200, 코스닥 150, KLS 300의 편출입이 있죠. 그리고 임상종양학회 있죠. 애플 개발자회 있죠. 그렇기 때문에 종목별로는 차별화가 되면서 굉장히 좋은 종목이 많이 나타나고 네. 빠지는 종목은 빠지고 그럴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목 위주로 6월은 진행이 될 것이고 5월보다는 오히려 그동안에 고생했던 종목들이 6월에는 좀 올라올 개연성이 있어 보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6월엔 좀 올라올 고생했던 종목들 그런 것들 편입 편출도 한번 잘 살펴보면서 이런 날짜마다 있는 이 이벤트들도 우리가 진짜 잘 좀 챙겨봐야 될 게 좀 있네요, 그죠? 소위 그 시장에는 일정 매매라고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 일정 매매라는 것도 있어요? 네, 아예 용어가 일정 매매라는 게 있습니다. 아, 일정 매매. 그리고 달력이 이렇게 있습니다. 달력에다 해놓고 어떤 일정을 다 써놓고요. 거기에 어떤 이슈가 예를 들어서 애플 개발자 회의가 있다. 그럼 애플 개발자에서 주요 종목이 뭐다 그러면 그 전부터 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관련 종목을 체크를 하는 거죠. 그렇게 거래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아, 그럼 이렇게 해보면 되겠다. 이게 일정 매매로 제 계좌 하나 딱 해놓고 그다음에 가치 투자로 계좌 하나 딱 해놓고 그다음에 차트 매매로 계좌 하나 딱 해놓고 해갖고 세 개를 딱 해갖고 예. 나한테 제일 수익률 좋게 나오는 친구를 그 친구를 이제 밀어가는 거죠. 통상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차트에 의해서 매수매도 타이밍에서 매매를 하는 거 지금 말씀 주시는 건 또는 가치 투자도 하고 네. 또는 일정 매매도 하고 이렇게 다를 잘하는 경우는 좀 드뭅니다. 실제로 자기한테
잘 맞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 세 개 해보고 예, 나한테 맞는 걸로. 자기한테 맞는 걸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가장 맞는 걸. 저한테 맞는 걸로 한번 가보죠. 그걸 찾는 게 굉장히, 그게 자신의 매매 원칙인 거죠. 저는 그런 매매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골라놓은 걸 안 사는 매매? 지금까지 제가 보면 내가 딱 골라서 예. 성공한 게 거의 없어요. 근데 그게 뭐 전혀 예. 그 그냥 이게 웃으시면서 말씀을 했지만 전혀 일리 없는 얘기가 아닌 게요. 제가 예전에 20년 전부터 알고리즘 매매 한 3년 동안 알고리즘 매매에 푹 빠져갖고 엄청 그 기초 분석 공부하면서 3년 동안 푹 빠져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때 저랑 같이 공부했던 분이 저 최근에 만났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알고리즘에서 매수 신호, 매도 신호가 나와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돈만 넣으면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해봤더니 3년 만에 그냥 그만뒀는데 왜 그만뒀냐면요. 5대 5가 나오더라고요. 5대 5면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50, 뭐 예를 들어서 5대 5가 아니고 52대 48만 돼도 성공 확률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5대 5가 나왔습니다. 근데 왜 그랬는지는 지금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걸 이제 수정하려고 하는데요. 네. 그분이 만났는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매수 종목을 찾는 게 아니고 매도 이런 상황에서 매도하면 된다라는 매도 시그널을 열심히 공부하는 게 오히려 더 효과가 있는 것 같더라. 그래서 매도 시그널 공부를 해서 어느 정도 좀 많이 좀 발굴을 해놨다. 이 방송 들으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저보다 선배님인데 네. 여기 현업에 계시다가 지금 나가신 분인데요. 매도 신호만 연구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허. 그래서 제가 전혀 일리가 없는 얘기도 아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아, 매도할 것만 네. 한번 잘 생각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 네. 자, 우리 박병창 부장님과 함께 오늘 월요일 5월 31일 이번 달에 뭐 강세 어떤 뭐 섹터들도 한번 쭉 점검을 해보고 6월에 또 어떻게 될지 이번 주는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어떤 일정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등등 종합적으로 한번 쭉 살펴봤는데 혹시 오늘 빼먹으신 말씀이 있습니까? 뭐 준비는 많이 해왔는데요. 네. 또 길다고 뭐라고 하시는 분도 있으시니까. 아, 그런 걸 또 이렇게 마음 상해 하세요. 예, 우리 박병창 부장님이 길을 가면 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뭐 정말 이건 꼭 내가 좀 얘기해 주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싶은 건 하나만 좀 더 말씀해 주실까요, 그러면? 그 상해종합지수는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해종합지수? 네. 중국을 우리가 좀 너무 좀 분석하기도 어렵고 네. 그래서 뭐 회계도 못 믿고 그래서 중국을 자꾸 우리 폄하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우리가 2007년도에서 2008년도 중국 영향을 받으면서 어마어마한 시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2014년, 15년도에 중국 영향 받으면서 또 어마어마한 시장이 있었어요. 그 중국에 한번 차트를 보시면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는지 아실 건데요. 네. 2007년부터 2007년, 2008년도 그 시기에 2006년부터 올라가기 시작해가지고 그때 지수가 거의 뭐 몇 배 올랐나? 지금 아무튼 10배는 아니고 한 8배 지수가요. 네, 크게 네, 올라져 있었거든요. 네, 네. 그랬다가 거의 한 7, 8년을 헤맸어요. 빠졌다가. 그랬다가 또 2015년도에 그렇게 올랐었거든요. 그렇다가 또 폭락했다가 지금 횟수로 따져봐도 지금 어느 정도 되냐면요. 한 6년 돼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주기 사이클이 중국의 그런 사이클이 앞으로도 된다면 네? 그럼 이제 조만간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는 상태인데요. 중국이 그동안에 못 올랐던 것은 중국은 과열에서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삼가격 조절도 많이 했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삼가격 조절이나 지금 현재 이렇게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부분들이 이번 1Q가 끝났고 2Q에 마무리 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보고서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3분기에 반등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중국이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면서 지금은 미국이나 서구 국가 위주로 경기가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전 세계가 같이 글로벌리 좋아진다 그러면 가장 빠르게 좋아지는 국가 중에 하나가 중국이에요. 네네. 중국이 지금 미국 미중 패권 전쟁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악재도 있지만요. 전반적으로 중국이 글로벌 경기가 확산되면서 좋아지는 그런 모양이 나타나면 곧바로 우리나라는 수혜를 받습니다. 네네. 그 수혜를 받으면서 우리 시장에는 영향을 주는데 지수의 영향보다도요. 종목과 섹터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네네. 그래서 중국 관련 언택트 섹터는 부각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미국 패권 전쟁의 핵심에 있는 것을 3B가 아니고 3비읍이라고 그러더라고요. 3비읍? 예, 3비읍. 세 가지 비읍. 네. 반도체의 비읍, 배터리의 비읍, 바이오의 비읍.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미중 패권 전쟁의 핵심에 여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들이 지금 힘이 없어지는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결국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들이 이 세 가지는요 왜 패권 전쟁을 하겠습니까? 이 세 가지가 가장 뭐. 예. 핵심 성장 섹터예요.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중국도 어떻게든 이거 살리겠네요, 예. 그죠? 양쪽 다 서로 뒤처지지 않으려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 틈바구니 껴서 여기에 있는 관련된 종목들은 분명한 성장주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정프로도 약간 또 정찰병 보낸 업종들이 좀 있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중국도 눈여겨 살펴보자. 요 말씀까지 오늘 우리 박병창 부장님으로부터 들어봤습니다. 자, 한 주에 한 번씩 돌아오는 이 박병창 스페셜 데이. 오늘도 우리 박병창 부장님께 많이 배웠고요. 또 저희는 또 내일 아침에 뵈야죠. 내일 아침에 오시는 거죠? 네. 네. 우리 박병창 부장님 내일 아침 7시 30분 오늘 아침 페이지 2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령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보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